여름을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이어트를 위한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부 유부초밥을 만들 예정인데요. 필요한 재료는 시판 유부초밥 키트, 두부입니다. 좋아하는 채소를 함께 넣어도 좋아요.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줍니다. 두부를 으깬 후 물기를 쭉 짜줍니다. 밥과 함께 넣어서 만들 거면 두부 반모, 두부로만 만들 거면 두부 한 모를 다 써주세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채소도 넣어주었습니다. 시판 유부초밥 소스들을 으깬 두부에 넣어줍니다. 유부 물기를 적당히 짜주고 속을 넣어주면 두부 유부초밥 완성! 고소하고 밥으로 만든 유부초밥만큼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의 제한은 두통, 피곤함,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키토플루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음식에 적당량의 소금간을 하고 식단에 다양한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모두 모두 건강해집시다.